지금 캄보디아 선교에 와 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는 제가 2014년부터 지금 2019년이니까 거의 한 5년 정도 선교를 계속 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주로 했던 사역은 현지 이 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재교육. 목회자 세미나를 담당하고 있고요. 여러 나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캄보디아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캄보디아는 소승불교만 95% 이상이고요. 나머지 종교가 5% 이내에 다 들어가는데, 기독교가 대략 한 0.3%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한 3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기독교인일 확률이 생기는 거죠. 지금 여기는 프놈펜입니다. 프놈펜이고 저희 깐니깐 목사님이라는 저희 통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개척해서 세우신 이제 글로리아 처치인데요. 지금 잠깐 교회 탐방을 와서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지에서 선교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여러분들도 선교를 많이 다니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선교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선교를 오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는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을 바쁘게 살 때는, 한국에서 열심히 이렇게 바쁘게 일상생활을 살 때는, 아유, 파리가 엄청 많네요. 제가 뭐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뭐 늘 이제 뭐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어떤 그런 것이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선교인 것 같습니다. 선교를 오게 되면은 우선 구분이 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나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보고 전하는 복음을 이 대상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 결과는 상관없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지고 선명해지고 또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선교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란 어떤 시간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인이란 사실이 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확실해지는 또 다른 결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살 때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세계의 주인이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멀리 나와서 참 다양한 인종들의 사람, 또 다른 문화권, 언어권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보는 이 다른 문화권의 다른 인종의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하셨고 이들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한국만이 아니라 캄보디아 땅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인이시구나. 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서 비행기 밖으로 펼쳐지는 어떤 다른 국가들의 모습, 그런 이제 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내려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선교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일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좀 확실하게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선교 와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좀 새롭게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소그룹하고 또 교제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교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선교를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경계들이 무너지게 되죠. 그냥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도 또 내 교회 같고, 또 이렇게 여러 또 목회자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세미나를 같이 하게 되면 이들의 아픔, 이들의 목회적인 고통, 이들의 목회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마치 내 어려움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온 세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구나. 그래서 단지 이제 지역교회라는 어떤 그런 틀을 벗어나서
온 세계 교회가 내 교회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돌아와서도 그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지경이 넓어지는 영적인 확장이 있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좀 사랑이 어떤 건지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살 때는 사랑이라는 것, 그거는 뭔가 나의 마음을 출발해서 외부로 확장되는 그런 어떤 감정인 것 같은데, 성경을 와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마치 가족 같은 거 있잖아요. 가족 보면 가족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나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혈통으로 엮여버리는, 마찬가지로 성교의 지에 오게 되면 내가 뭐 이 사람들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인종, 다른 문화권인데 전혀 별개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성교지에 와보면 엮여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정말 하나가 된 영적인 가족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성교지에 오면 그렇게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 사랑이라는 게 내 감정으로 출발해서 나가는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피로 강제로 엮여져 있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랑의 강제성이랄까? 그런 것들을 또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또 선교지에 와서 느끼게 되는 어떤 선교의 의미, 선교의 깨달음, 그런 것들은 나의 일상에 대해서도 좀 다시 재평가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사실 되게 보잘것 없잖아요. 매번 반복되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나는 무엇인가, 또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또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성교지에 오게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선교적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고, 나는 구별된 자이고, 나는 복음을 맡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그래서 이 선교지에 와서 이 낯설게 되는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 일상에까지 연결되어서 나의 일상을 새롭게 재규정하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 돌아가게 되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의 일상이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지는 느낌들을 늘 받습니다. 낯설어지는 거예요, 나의 일상이. 그냥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일상이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서, 그래서 정말 선교적 제자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선교라는 것, 그런 것은 단순히 이 선교 기간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 또 선교의 현장이 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바로 선교지에 와서 배우게 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인 것 같습니다.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교를 많이 다니실 텐데, 뭐 이런 다섯 가지 제가 깨달았던 어떤 그런 생각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선교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선명해지는 시간.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창조 주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시간. 세 번째는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인종, 지역이 아니라 온 세계, 보편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태라는 사실. 그리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다섯 번째는 나의 일상이 낯설게 되어짐으로써 선교적 제자로서 확장되어지는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또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에 동참하시고 선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계속 있는 일정을 위해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